네, 윤석열과 김건희를 감방으로 보내는데 맨 앞장서서 이 불더위도 네, 덥지 않다는 생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민 여러분, 오늘 집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네, 우리가 당당해야 될 일은 윤석열의 네,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는 걸 막아내는 게 우선이죠. 네, 민주당도 물러나야 되겠지만 언제 정당이 앞장서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60항쟁이나 4.19 혁명을 한 일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장설 때 예, 야당들도 함께 따라올 겁니다. 항상 우리 민초들이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했을 때 앞장서서 나라를 위기에 구한 거 다들 아시죠? 지난번 박근혜 탄핵도 바로 정당이 한 거 아닙니다. 이번 윤석열 보다 김건희를 우선 빵으로 보내는 거 여러분들과 우리 독수리 삼총사가 분명히 해내겠습니다. 믿습니까? 네, 믿으세요. 네, 누가 믿으세요 하는데 정말 우리 독수리 삼총사 네, 김건희 빵에 보내는 거 네, 우선 건희야 이제 시작이다. 경대태 회장님 말씀합니다. 누굴 향해서? 명신이를 향해서 명품 영자 귀신 진짜 명품 귀신 명신이 머지않아 빵에 갈 거라고 저는 여러분께 장담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대한민국에 여러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곳을 지나시는 포항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윤석열 많이 찍으셨죠? 지금 있는 중에 아직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청신병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 앞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과거에 이 태극기 들고 박근혜의 탄핵 반대하고 태극기 집회한 그런 인간들인데 오늘날 와가지고 박근혜를 감옥으로 보냈는데 앞장선 윤석열을 위해서 저 태극기 들고 성종이 들고 또 뭐 요즘에는 미국 국가까지 연주하면서 저 정신 나간 저자들이 사라지는 날 포항이 바로 설 거라 저는 믿습니다. 포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저 포항 우리 앞에 있는 저 배륜 보수들 이제 배륜 보수라고 주세요. 그거는 저희가 그겁니다. 독수리 삼총사가 그거고 대리들은 앞으로 배륜 보수라고 불러주세요. 저 배륜 보수들 없어지는 날까지 우리 독수리 삼총사와 포항 시민 함께 합시다.